이 프로그램은 방송법제 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구 MBC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봄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싶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촬영도 하고 싶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즐기고 싶은 2020년의 봄을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할 뿐입니다. 친한 친구들을 못 보고 그래서 심심하고 학교에 못 가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술 한잔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고장의 수백 대가 움직이들 않고 그대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아, 일이 없으니까 차들이 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 자체가 없으니까 힘들죠. 원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3분위가 떨어진 게 정말 힘들고요. 경기 회복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매출이 3분위가 떨어졌다는 것에 제일 많이 힘듭니다. 연락을 급작스럽게 받고 왔습니다. 이번 당시 상황에는 급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뭘 챙겨야 하는지도 되게 정보가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이렇게 와요. 앰뷸런스가 이렇게 대기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보건소에서도 오고 중구청이나 저는 이제 중국에 사니까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또 이제 해당 이제 대원님들 그쪽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무증상 확진자라 일단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며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집 보시면 제가 있는 병동이고요. 다른 데도 보시면 다 커튼 쳐져 있죠. 그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런 접촉이 있으니까 거의 커튼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또 들어왔나 보네요. 지금부터 의료진분들이 굉장히 분수하게 움직이시던데 그 이유가 오늘 또 환자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낯선 병실,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 세상에 홀로 선 듯한 마음으로 맞이한 아침. 점차 올라서 정신. 아침 되면 이렇게 오전 8시나 저녁 7시쯤에 체온이랑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재야 돼요. 손을 소독한 뒤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잰 다음 그 기록을 간호사 선생님께 보냈는데요. 무증상 확진자라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과입니다.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 뭐라도 해야 정신줄을 놓지 않을 것 같아 혼자 병상일지를 기록해 봅니다. 아침 식사로 온 죽은 보통 항상 이 메뉴에서 죽만 거의 바뀌어요. 이 네 개는 거의 똑같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죽으로 이렇게 스타트합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대충 아침을 챙겨 먹고 알바를 갈 준비를 했을 텐데 누가 가져다주는 아침밥이 고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아침을 다 먹으면 이제 이 빈 것들을 이렇게 대박. 어쨌든 이 빈 거를 이제 꾹 눌러서 바깥에 버려줘야 돼요. 진짜. 밥을 먹으면서도 집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안 그래도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신 아버지와 동생 둘. 혹시 나 때문에 가족들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은 계속 집으로만 향합니다. 형이 이제 되게 괜찮게 있다가 이제 코로나 양성을 받고 병원에 갔었는데
좀 오묘한 기분이었죠. 아,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또 코로나를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위험한 병이구나. 처음에는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죠. 제가 좀 심한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확진받으면 좀 안 좋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해서 예. 그게 돼서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고요. 예. 면역체계 좀 떨어져서 좀 안 좋은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해서 예. 중간중간에 전화를 몇 번 할 때는 굉장히 우울한 모습이고 사람이 되게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형한테 좀 힘내라고 말을 많이 해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재난 문자들이 가득 와있고 각방처럼 쓰고 있기는 하지만 4인실에 커튼을 쳐서 4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 답답한 점도 꽤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행동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울한 마음이 매일매일 더 쌓여갑니다. 그래서 한 최대 거리가 한 이동 경로, 확진자 이동 경로. 지금 이동 경로가 침실, 세면실, 화장실 이렇게 세 군데인데 10m가 안 돼요. 거의 이제 집 안에서 방과 방 사이 같은 느낌이라서 별로 바깥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폰을 보니까 비가 와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비가 오는지도 폰 보고 알았고요. 오는지도 모르겠고요. 뒤에 보시면 좀 날씨가 좀 꾸물이한데 네, 비가 오긴 어쨌든 오나 봐요. 사실 입원하고 3-4일까지는 책도 보고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5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날들로 답답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만 빼고 거의 커튼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커튼만 바라보며 언제 태어날 수 있을까? 애 같다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이 변경됐다는 소식. 확진일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었던 검사가 20일 후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네, 방금 그 검사를 채취를 하고 가셨는데요. 그 검사 아시죠? 그 코에 푹 찔러 넣는 거. 그래서 갑자기 기침이 좀 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제가 이제 증상도 없고 그래서 조금 예정보다는 일찍, 그렇지만 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검사를 좀 빠르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거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음성이 뜨고 또 한 번 더 음성이 뜨야만 퇴원이 된다고 합니다. 빨리 음성 떠서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어제 이제 검사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검체를 채취해서 가셨죠. 1차 결과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음성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와, 이제 뭐 내일이나 그렇게 해서 또 이 오늘 해간 검사의 결과도 음성이면은 저는 이제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지금 이제 6시 아니 7시가 다 돼가는데 하루 종일 거의 잠만 자고 이제 폰만 봤어요. 진짜 이제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근데 이래서 다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금은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레코딩을 하는 것도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다행스럽게도 내일 만약에 지금 이제 퇴원이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생활을 좀 막을 내릴 수 있는데요.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저 파란 하늘이 지나가는 지하철 풍경이 이렇게 정겨운 줄 몰랐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집인데, 그곳에 있은 지한 2주 만에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익숙한 이 자리에 오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시간을 정말 헛되이 보내고 있었구나. 일상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통제가 되고 할수 없다 보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가족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망자들과 비슷한 그런 병력을 가지고 계신데 더 심하셨죠. 그런데 다행히도 음성이 뜨셨는데 이게 브리핑 때 보는 그런 글자나 숫자로 보는 것보다 내 가족의 일이 되니까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25세 봄, 2020년 봄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도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를 이제 퇴원시켜준 의료진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경북이나 뭐전 국민이 다 힘든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웃는 얼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밤낮으로 정말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의료진들 분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만 힘내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친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데이트도 못하는데 뭐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고. 손녀, 손자들도 보고 싶고, 매달 한 번씩 오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왔는데, 지금 2달 되도록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어제 편지를, 전화를 했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이달 지나고 한번 온다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돼서, 가족끼리 서로 만나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지환이랑 기현이가 있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파이팅 하세요. 우리 조금만 버텨보고요. 희망을 가져봐요. 대구 시민 여러분, 파이팅!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파이팅! 이제 코로나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저도 대구 파이팅입니다. 하루빨리 대구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날을 우리 모두 기다려 봄.
Georgina. Very, very good. Good. 약간 문화 대접았나? 골반 개쩔긴데. 제 여자친구 개부럽다. 아, 좀 싸불 같고. 심한? 네, 네가 안 가봐라. 지랄 돌았나? 뭐 개소리 하는데. 가자, 가자. 뭘 뭐라 그래? 뭘 가? 뜯어 보자. 뜯어 보자. 뭘 뜯어 봐? 미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건 너무 했다. 이거는. 이 밥은 밥을 아직도 안 먹었어. 엄마 냉장고에 반찬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먼저 먹어. 엄마 왜 놀릴 줄 몰라. 검침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계시죠? 무슨 검침이요? 가스 검침이요. 가정집에 가스 말고 검침할 게 또 있어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요. 다음에 오실 때 연락 주시면 그땐 제가 집에 있을게요. 아니, 지금도 있잖아요. 아가씨가 맨날 집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온 거잖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연락하고 와주세요. 어, 아가씨!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가씨!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스티커 붙여놓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 그냥 다음에 오시라고요! 제발 다음에 좀 오세요, 제발! 네, 여보세요? 여기 1303호인데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가스 검침 왔다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아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계속 두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말 좀 해주세요. 네? 아가씨, 검침 원래 다 해야 되는 거야. 검침 계속 미루다가 가스 배관 어떻게 되면 아가씨가 책임질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유난이래? 아니 누가 검침을 밤에 와요? 다 낮에 와서 하지.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아줌마도 지금 50호 왔겠냐고. 사람이 왜 그렇게 유한 게 없어? 서로 좀 돕고 삽시다. 나는 다시 내려가려니까 이런 걸로 이제 막 부르지 맙시다. 어? 저기 아가씨. 아, 네. 들어오세요.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마냥 열어둘 순 없잖아요. 가스 생긴 없고요. 가스 안 쓸 때 밸브 꼭 잠가주세요. 안전장치가 돼 있다지만 좀 그렇잖아요. 원래 이 시간까지 검침하시는 거예요? 아, 다들 낮에는 집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집들도 많고. 그래도 요즘은 전화로 다 하던데. 아, 검침은 전화로 안 돼, 아가씨. 계량기 볼 때나 전화로 하지. 아가씨 혼자 어떻게 가스 검침을 해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괜찮으시면 이거 드릴게요. 어, 아니에요. 이거 아가씨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점심이요. 점심 왔습니다. 아들, 집에 왔어? 근데 왜 전화했어? 용돈 떨어졌어?
엄마 걱정해 주는 거야? 엄마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 아빠도 늦게 들어오신다니? 문단속 잘하고 엄마 좀 이따 들어갈게. 고마워 아들. 졸리면 먼저 자고. 네, 가스 감침인데요. 댁에 계시나요?